우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이고,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아빠이고요. 하민이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동생이고요. 그리고 하영이는 귀여운 여동생이고, 하원이는 사고 뭉친 하원이고요. 그리고 하영이 누나는 공부를 잘하는 누나입니다. 하세윤 누나는 신찬영밖에 모르는 누나이고, 하연아는 일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많은 누나입니다. 아 맞다 맞다. 하늘이 엄마는 꿈이 많은 형이고요. 집에는 지금 군대 가서 없어요. 맛있겠다. 25부터 3살 막내까지 한 뿌리에서 난 실한 열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을 새로 쓰고 싶다는 부산 팔남매다. 비탈을 따라 높고 낮은 집들이 빽빽하게 어깨를 맞댄 동네. 이곳에 소문난 다둥이네가 있다. 대식구에 저녁이 만들어지는 주방. 셋째 하선이가 엄마의 보조를 자청했다. 한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진한입니다. 진짜예요. 고수가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아 근데 진짜. 그치 엄마 진짜 예쁘지? 이건 진짜 잘한 거라니까. 잘했네. 떡국에 올릴 고명 솜씨가 얌전한 것이 제법 고수의 향기가 피어오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이런 거 가르쳤어요? 아니요. 저는 안 가르쳐요. 하선이가 관심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엄마 안 가르쳐요. 네, 저도 안 배우고 왔거든요. 안 가르친다기보다는 가르치진 않고 시켜요. 이거 해 하면은 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수고를 덜 수 있을까? 명신 씨의 또 다른 주방 보조. 부엌 출입이 잦은 이 집의 가장이다. 아니 여기서 이거 뭐 쟁반 여기다 하세요. 아내의 나긋나긋한 한마디에 당연한 듯 칼자루를 쥐는 영진 씨. 식구들의 디저트는 늘 아빠 손에서 완성된다. 여섯째 하민이는 수저 녹기 당번. 아니 하우영아. 아니 녹음이 안 된다고요. 야. 동생의 호기심을 잠재우고 마저 수저를 놓아보는데. 하원이가 왔다. 하원이가 왔다. 조심해야 돼. 하원이를 막아야 돼. 하원아. 강적이 나타났다. 하영아, 하원이를 잘 지켜줘. 네. 하원이 잘 지켜줘. 네. 안 돼, 하원아. 콩만 먹어, 콩. 말이 안 통하니 세상 무서울 게 없는 3살 막둥이. 야 비켜! 야 김아! 아니 내 이거 내 포크야. 하민이의 깊은 한숨에 구세주처럼 달려온 하선이 누나. 밥상 한번 차리기가 이렇게나 어렵다. 다 만져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엄마, 아빠, 하은이, 하선이, 하민이, 하영이. 하영이는 안 먹으면 돼요? 하온이까지 일곱 명이다. 쟤 진짜 피곤하겠다. 아예 안 먹으면 돼. 얘들 앉아보자. 둘째와 다섯째는 잠이 더 고프단다. 팔남매네 집이니 원래는 10식구. 지난해 넷째 하늘이가 부사관으로 군대를 가면서 아홉이 됐다.
맏딸 하은이부터 군 복무 중인 하늘이까지 위로 내쓴 20대 청춘. 아래 동생들과는 꽤 터울이 있다. 아, 저희 다 같이 모이려면 일단 카톡에 서로 나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이거 올린 다음에 그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요. 안 그러면 그 뒤에 앞으로 이제 약속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몰라서 진짜 카톡을 미리 정해놓고 그 공지 띄워놓고 제가 아침에 나갈 때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집에 저녁에 들어오면 누구는 자고 누구는 안 들어있고 그런 사람 하루는 한 3일 동안 하은이냐고 시간 안 맞아서 얼굴 못 본 적도 있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둘 빠져도 빈틈이 없는 대식구의 밥상. 그래도 아이 많은 집 치고는 조용하다 싶은데 방심은 건물이다. 적당히 균도 먹어야지 예방접종 하다 생각하고 좀 깨끗이 할 필요는 없어. 난데없이 펼쳐진 공부방. 일주일에 며칠이야? 여기야? 7일이지. 그럼 3주면 며칠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물 더러워. 21일이지. 이게 맞네. 이게 맞지, 그치? 둘째 하경인 장학금을 놓친 적 없는 우등생.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언니한테 공부 배웠고 또 밑에 동생들도 알려주고 그런 것처럼 얘도 공부 알려주고 고마워. 있어요. 고마워. 이쪽이 보습 학원이라면 저쪽은 어린이집. 물 먹는 사람. 이거 아니야. 물 맛있는 사람. 아니야. 19살 차이나는 동생을 받기 단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동생이 뭐 돌이다. 동생이 지금 3살이다 이러면은 다들 놀래죠. 생각하고 주세요. 데리고 나갈 때면 아들이냐는 소리를 듣는다. 도토미 도톰. 하영아. 하영아. 오히려 엄마 명신 씨는 딸들과 외출을 할 때마다 자매로 오해를 받는다. 체구는 작아도 강단인 놈. 빨리 오라고. 49의 막내를 낳았고 아이 8을 모두 자연분만 했다. 동생 보는 자세. 이 자세 하면 동생 본다. 아진이도 이 자세고 하민도 이 자세고 하영이도 이 자세에서. 저 옛날에 하영이가 이렇게 하지 마. 아홉째가 생기려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늦둥이들 재롱에 터져버리는 웃음. 엄마 아빠에겐 세상에서 가장 흐뭇한 풍경이다. 다음 날 아침 저녁으로 부엌에 서는 영진 씨. 작은 교회의 목사로 일하는 터라 주중엔 여유가 있어서 집안일을 나눠한다. 우리 집은 안 도와주면 죽음이에요. 안 도와주면 안 돼. 우리 집은 남편이 도와줘야지 일이 진행이 되지. 혼자 할 수 있는 양의 노동량은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늘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튀기고 안쪽이 좀 흥건하고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뒤까지 닦아줘야 깨끗하게 설거지가 마무리가 돼요. 우리 남편 설거지 파워풀 하거든요. 여보, 검은 거 넣어주면 돼요? 검은 빨래가 많이 흰 빨래가 많이 흰 빨래가 좀 많은데?
다섯 날 때까지 이 정도까지 남편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네. 아 여섯 나니까 정말 정말 너무 양이 많아갖고 남자의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뭐 하나나 둘 있어도 육아할 때는 사실 힘들지만 일의 양 자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많이 받고 있어요. 좁이 아니라. 살림 구단처럼 보이는 영진 씨지만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된다. 근데 일을 집안일을 할수록 아 아내의 가사 노동이 참 많구나. 하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일단 같이 해보면 참 많다는 게 더 느껴지고 더 제가 즐거이 또 기쁜 마음으로 더 도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까지는 기업체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목으로 주중에도 출근을 했었다. 전부 다 주렁기 좀 하고 있어요. 운동 좀 해, 당신도. 남편 덕에 번 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명신 씨. 여보, 구름 엄청 예뻐요. 여기 예뻐요? 어. 아내의 눈앞에 빨래 대신 파란 하늘을 펼쳐놓는 애처가. 아, 힘들다. 다시 혼자 다 넣을 수 있죠? 어. 나 들어갈게. 아, 다시 들어가. 아. 연어 집의 아침 풍경을 보면은 아빠가 이제 아령을 들고 있고. 아령으로 팔뚝만 굵어져야 어디에 쓸까? 50줄에야 아내를 웃게 하는 법을 깨달았다. 일찌감치 출근 준비를 마친 맏딸.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하은이는 방학 동안 인턴 사원으로 디자인 회사에 근무 중이다. 안녕히 있습니다. 갔다 와. 큰 아이들이 출근을 했으니 이제 늦둥이들을 깨울 시간. 하영아, 하영아. 잘들 잤어요. 하영아, 어린이집 갈 시간. 일어나세요. 저 계단을 내려와. 비좁은 침대에 꼬깃꼬깃 오빠 둘이 쓰는 침대에 기어이 끼어서 잠이 든 하영이. 우리 공주 잘 잤어요. 잊어라. 하영이 일어났어요. 하영아, 잘 잤어? 애기요. 방학 중인 오빠들 따라 늦도록 노느라 요샌 늘 늦잠이다. 얘는 늦잠 좀 자면 좋으련만. 알아서 벌떡 아침을 여는 막내. 아니, 갖다 버릴 수 있어? 응, 갖다 버려봐. 응. 안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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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은이를 사랑해, 사랑해. 가자, 가자, 버리러 가자. 옳지. 눈만 뜨면 들려오는 엄마의 사랑 노래에 예쁜 짓으로 답가를 대신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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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엄마 듣고 싶어? 밑둥이들 이제 하은이 막내로 갈수록 네, 이렇게 예쁘다고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우애도 짧잖아요. 뭐 10년, 20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되도록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 내가 일부러. 근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걸 딱 말해주면 얘가 그걸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웃어. 좋아하고. 끝이구나. 응? 엄마 좋아? 응. 사랑해? 응? 늦둥이 엄마의 애틋함을 하온이도 벌써 알고 있는 것 같다. 아이고, 하온이 공부해?
하경아 엄마 시작 얼른 볼 테니까 응. 하원이 혹시 울면 네가 잠깐 밥풀이라도 좀 먹이고 있어. 대학 졸업반이라 집을 지키는 둘째. 하경이에게 막내를 맡기고 장을 보러 간다. 시장까지는 집에서 딱 1분 거리. 모퉁이만 돌면 장터가 펼쳐진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콩나물 1,000원어치 하고요. 그리고 고사리 2,000원어치 하고. 나물 이제 다 떨어져서 또 사야 돼. 시장하고 집에 가까워서 자주 먹는 음식은 시장에서 사서 바로바로 해서 먹어요. 많이 줘요. 그리고 시장이 콩나물도 많이 주고 고사리 이런 것도 많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그때 주신 거 진짜 맛있던데. 아니, 지난번에도 정말 맛있어서 저기 한 두 개만 주셔도 돼요. 지난 한 달 전에인가도 물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그 무가 맛있더라고요. 시골에서 갖고 오셨다고. 우리 시끄러운 거 알고 챙겨 드시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나는 여기서 잘 안 사가지고 너무 받을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너무 많아서 또 준대, 우리 어머니가. 아, 예,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이 많아서 기특하다는 동네 어르신들 인심을 두둑히 얻어간다. 명신 씨 부부는 서울 토박이다. 19년 전 아이 넷을 낳고 부산에 내려와 교회를 열었다. 월세방을 얻어서 예배를 드릴 만큼 어려운 시절이었다. 맛있다. 이건 완전 왕의 상인데, 왕의 식탁인데. 어떤 왕궁 부럽지 않다. 그만하시죠. 이런 왜 진심을 말하는데 왜 웃습니까? 항상 못듣겠다고 내려와서. 아빠는 너무 네, 팩트를 말하는데 왜 웃습니까? 심하게 아내가 해주시면 다 맛있나? 네, 100%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만든 음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식탁을 대하면서 아쉬움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 응? 내가 잘 맞는 게 아니라 당신이 뭐든지 잘 먹어요. 아, 진짜? 당신이 한 번의 예외가 없었어. 당신이 100% 만족. 뭐든지 잘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올해로 결혼 26년 차인데 여전히 깨가 쏟아지는 두 사람. 명신 씨와 영진 씨는 대학 시절부터 연인이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 4년의 연애를 했다. 법대를 나온 영진 씨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생 신분으로 결혼식을 올린 부부. 결혼 이듬해부터 아이 넷을 낳았는데 명신 씨의 입덧이 워낙 심해서 더 이상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었다. 하자셨어요? 막 이렇게 가슴이 철컹대면서 여보 나 어떡해? 아니 이렇게 아주 진짜 신나게 여보 나 어떡해 이제 나 어떡해 나 이제 너 어떡해 딱 하루만 이렇게 해요. 한 10분 정도 정말 나 어떡하라고. 맞아요 제가. 근데 살살 안 되네. 이렇게 진짜 생각해 책임지라고 책임지라고 내가 책임지라고 이렇게 한 30분은 해요. 아 이러고 이제 내가 그래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그래 이제 내가 애가 생겼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애를 예뻐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요. 그러니까 분명 이랬거든요. 어떡해 애기 생겨서 나 힘들 것 같아 이래 분명 이랬는데 애기만 딱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게 그 산부인과에서 애기 딱 안고 나오는 순간 내가 세상을 다 얻은 우리가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어. 이런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더 낳아보자. 그렇게 9년 만에 누뚱이 넷을 더 낳고 여덟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됐다. 점심상을 물리고 단장을 하는 명신 씨. 분칠 몇 번으로 출근 준비를 마친다. 하원이 잘 잤어요. 아이고 예쁜 우리. 하원이 잘 잤어요. 우쭈 우리 아들 잘 잤어요. 그럼 오늘 또 우리 하원이 잘 부탁드릴게요. 하원이. 하원아 우쭈. 명신 씨가 일하는 동안 막내를 봐줄 돌보미 선생님이다. 언니 엄마 갔다 올게. 하온이가 3개월 때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여보 잘 갔다 와요. 어디 가시는데? 아, 제 사무실, 제 놀이터. 3년 전 문을 연 영어 교습소. 어머니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골 분식집에 인사부터 하고 이제 엄마가 아닌 선생님으로 변신을 할 시간. 출근을 좀 일찍 하고 싶은데 네. 일하다 보면 항상 빠듯해요. 직접 하나하나 공들여 꾸민 나만의 공간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뭐 실력이 탁월하고 뭐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욕심 가지 않고 나도 성장하고 애들도 성장하고. 어서 와 선생님. 네. 엄마가 2만 원 넣어. 수강생이라야 동네 아이들 몇이 전부지만 나름의 보람도 있고 물론 살림에도 보탬이 된다. 마이 큐티. 여기 있네? 근데 오늘 점심 안 먹고. M was been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M was been, I were been, become became become, begin began begun. 다음에 bite beat beaten beat. 그러면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너무 잘 모르겠지. 몇 개는요 읽을 수 있고 몇 개는 못 읽고 그렇게 띄어띄어서 읽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나 안 그런데요. 아, 너는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선생님 있잖아. 그러면 즉시 잊어버려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너네 쉬운 것만 외우고 있어요. 아, 너네 울 때 선생님도 맨날 속으로 외우고 있어. 맨날 잊어버려서. 영어로 알지? 어떻게? 이렇게 솔직한 선생님이라니 덕분에 용기 백배 목청을 높여본다. 며칠 뒤. 늦둥이들 넷을 데리고 부부가 외출을 한다. 발목 아프다면서 세게 다니지 말고. 어디에요? 저희 사돈 되실 분 부모님 오늘 오셨거든요. 하선이 그 한복 사주신다고 부산에 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 함께 하자고 말씀하셔서 지금 식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셋째 하선이의 결혼은 4월. 이 집안의 첫 혼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냈죠? 창원에서 부산으로 달려온 예비 사돈. 사위의 직업은 태권도 사범이다. 22살인 셋째 딸과는 8살 차이. 종합병원의 비서로 일하는 하선이 아이들 중 취업도 제일 먼저 하더니 신랑감도 1등으로 데려왔다. 빨리 결혼해서 오빠 혼자 사는데 몸도 건강도 챙겨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옆에 있고 싶어서. 한창 좋을 때다. 아들 가족이나 이런 데 볼 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라 한번 데리고 오라고. 맛있는 거 봐 사준다고. 몇 번 그래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으니까. 나도 인사 온다고 했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두 마음이죠. 사실 엄마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좀 더 데리고 싶어. 데리고 있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이제 다 컸으니까 또 보내고 싶은 마음. 자기 할 때 가야죠. 가야 될 사람을 잡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두 집안 모두 첫 혼사다. 처음 상견례를 하던 날 형제가 많아서 우리 며느리 성격이 좋구나 덕담을 건넨 사돈. 그 덕에 딸을 보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같이 가시면 좋은데. 아, 애기만 없으면. 저희는 또 여기서 남아서 할 일들이 있으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선이가 시부모님을 따라 나선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벌써 남의 식구가 된 기분. 아이고 진짜 가네. 진짜 시집 보내는 느낌이다 약간. 뭐 왜 이렇게 가슴 이상하지 마음이. 이제 22인데 솔직히 이렇게 빨리 품을 떠날 줄은 생각지 못했었다. 엄마 속 모르는 하선이는 싱글벙글. 아들만 둘을 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 삼겠노라 휴대전화에 사진까지 담아두셨다. 두둥실 설레는 예비신부다. 시어른들과 함께 한복을 맞추러 온 길. 식을 올리자면 발품 팔 일이 많겠지만 하선인 그 수고의 절반을 덜었다. 아들 사는 집에 살림이 다 있으니 숟가락만 들고 오라 하셨다. 네, 저희는 혼수 예물 안 하기로 했는데 각자 부모님이 너무 예쁘게 선물로 그냥 주시고 선물로 한복 주시고 저희가 하나하나씩 꾸려가는 것도 그 재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재미를 또 한번 누려보면서 뭐 살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좀 따뜻한가요? 몸도 마음도 건실한 남자. 야무진 하선이가 꼭 맞는 짝을 찾은 것 같다. 어머니 것도 예쁘게 하지 마. 아실 거는 자동으로 예쁘게 탁 넣으면 옷이. 진짜 이뻐요. 그 시간 엄마는 딸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사실 하선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며칠을 알아 누웠었다. 몸도 마음도 몸살을 앓았다. 여기 하선이 자리예요. 예, 하선이 자리고 우리 하선이는 정말 부지런한 아이여가지고 학교도 일찍 다니더니 회사도 일찍 다니더라고요. 누가 뭐 새벽에 부르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열심히 나가요. 짧은 거리도 뛰어다니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아이. 중학교 때는 펜싱 선수로 전국 대회까지 나가더니 취업을 빨리 하고 싶다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명신 씨는 묵묵히 믿고 기다려줬다. 자기 길을 좀 빨리 찾아가게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즐기는 일과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결국은 찾아내는 게 자기가 평생 해야 될 일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아보니 자식을 온전히 믿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다. 자식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늘 마음 졸이는 것이 부모의 자리인가 보다. 토요일 오후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부부만 집을 나선다.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하은이 빠이빠이.
아, 하은이도 빠이빠이. 아, 하은이도 빠이빠이. 갔다 올게. 안녕. 하은아, 애기 좀 보고 있어. 갔다 올게. 눈물바람에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엄마 아빠의 믿는 구석 하은이가 있다. 엘사 뭐지? 엘사 뭐려고? 일단 앉아볼 것 같아요. 여기 앉아보세요. 정신없는 동생들 사이에서 언제나 차분하게 교통 정리를 하는 마지. 이제 두 분만 시간을 가끔 가지세요. 네. 커피 한다고? 응.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영이가 별안간 커피를 쏟는다. 아유, 많이도 났네. 침착하던 하은이도 마음이 다급해진다. KBS KBS 한국방송.